안녕하세요. 반학스 영업기획팀의 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창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릴은 아폴로 SW100PG라는 모델인데요. 일단 반학스 역사상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경량화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기획 당시에도 개발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. 일단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드느냐, 이게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품을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, 일단 이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입니다. 이 프레임이 알루미늄이 왜 중요하냐면,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대상 어종의 저항에 의해서 릴이 뒤틀림이 오게 됩니다. 근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뒤틀리고 결국에는 동심도가 틀어지면서 회전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.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함으로써 회전이 이제 뒤틀리거나 나중에 변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양 사이드 커버에도 이제 새로 도입한 이제 신소재죠.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건데, 카본 나뉴튜브 이제 소재를 이제 첨가함으로써 양 사이드 커버의 내구성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반학스 제품의 장점으로 일단 드래그 내력이죠. 드래그 내력을 이제 놓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드래그 프리 성능도 올린 상태이고요. 그래서 타이라바 낚시를 함에 있어서도 드래그 프리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이 타이라바 낚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 보게 되면, 이 라인 가이드 쪽이 지금 앞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요. 이 안쪽으로 보면 이 라인 가이드 홀이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장점이냐면, 이제 라인하고 이제 레벨 와인드가 이제 엇각일 때 라인이 방출되는 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사출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안쪽에 베어링 자체가 이제 세라믹 볼 베어링입니다. 세라믹 볼 베어링의 장점이 절대 부식이 나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세라믹 볼 베어링의 특징상 약간의 이음,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죠. 약간의 소음이 날 수는 있긴 한데, 어쨌든 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전에도 장기간 똑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폴로 SW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낚시를 굉장히 즐겨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매주 주말마다 출조를 나가서 사용을 했는데요. 뭐 마리수 조가도 항상 이어졌고, 일단 고기가 일단 끌고 갈 때 드래그 사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단 한 번도 고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. 정말 장점이 많은 릴이고요. 이 릴을 구매하시면 아마 선상 낚시를 함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작지만 강하다. 아폴로 SW.